수보리야 너의 뜻은 어떠한고 동방 허공을 가히 사냥하는가 마는가 하지 못합니다 세존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무주상 보시하는 복덕이 엄청나게 가히 이제 헤아릴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복덕을 이제 허공에다 부처님이 또 비교를 합니다. 수보리야 너의 뜻은 어떠한고 동방의 허공을 가히 사냥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동방의 허공을 사냥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아. 거기에 이제 육조 스님이 줄을 달기를 무주상 보시를 말미암아 가지고 얻은 바 공덕을 가히 측량할 수 없음일세. 불이 동방 허공으로서 비유를 삼는 연고로 수보리에게 물어사대 동방 허공을 가히 사량하는가 마는가 하시니 불합니다 세존이라 한 것은 수보리가 동방 허공을 가히 사량할 수 없음을 말함이니라. 그만큼 복덕이 크다. 그러니까 또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수보리야 남서북방 사유 상하 허공을 가히 사량하는가 마는가 못합니다 세존아. 수보리야 보살의 상의 주함이 없이 보시하는 복덕도 또한 다시 이와 같아서 가히 사량할 수 없나니라. 거기에 이제 함어스님이 줄을 달기를 보살 만행이 무념으로서 종을 삼으니 이제 무념 아상인상 중생상 없이 양변을 여인 그 마음으로 종을 삼으니 한번 그 종을 얻으면은 베푸는 바가 가하지 아니함이 없나니라. 그 베푸는 바가 불가함이 없다. 다 가능하다. 그 보거듬이 넓고 크기가 허공과 같음이로다. 이렇게 이제 함어시임이 주를 달았습니다. 육조 스님 주는 부처님이 말씀하사되 허공이 가가 있는가 없는가 해서 가히 사탁하지 못함이니 탁이라고 읽어야 되죠. 이때는 네. 사탁하지 못함이니 보살의 무주상 보시해서 얻은 바 공덕도 또한 허공과 같아서 가히 탁량하지 못해서 변제가 가가 없나니라. 세계 가운데 큰 것은 허공의 진해감이 없으며 일체 성품 가운데 큰 것은 불성의 진해감이 없음이니 불성은 왜냐하면 양변을 여했기 때문에 큽니다. 어찌 쓴 연고뇨? 무릇 형상이 있는 자는 큼이 된다는 이름을 얻지 못하며 허공은 형상이 없는 고로 큼이 된다는 이름을 얻을 자가 없으니 만일 사상을 가히 봄이 있으면 곧 이 중생상이니라. 불성이라고 이름하지 못함이니라. 또한 이른바 상의 주에서 보시함이니라. 비록 망념 가운데에 동서남북이 있다고 설하나 이치인즉 어찌 있으리요. 이른바 동서가 진이 아님이니라. 남북이 어찌 다름이 있으리요. 동서가 진이 아니니까 남북도 진이 아니다. 자성이 본래 공적해서 혼융해서 분별이 없는 연고로 열애가 깊이 불생분별하는 것을 칭찬합니다. 동서남북이라고 이제 우리가 분별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을 칭찬했다. 수보리야 보살이 다만 응당 가르친 바와 같이 주할지니라. 부처님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없이 보시해라 그랬으니까 다만 응당 가르친 바와 같이 주할지니라. 응자는 순응한 것이니 다만 위에 설한 바 가르침과 같이 순응해서 무주상의 주에서 보시하면은 곧 보살이다. 야부 스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차거하기를 가히 예를 안다. 이런 사람이 예를 아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예를 안다. 거기에 이제 함어 스님이 줄을 달기를 무주자는 주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제 내다 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제 복이다 복 아니다 이런데 이제 주하지 아니하는 것은 만행의 대본이 된다. 만 가지 행위의 대본이다.
이런 사람은 만 가지를 행하면은 행하는 그대로 복이 되고 행복이 되고 나를 도우고 남을 도우고 또 나를 도우는 것이 남을 도우고 남을 도우는 것이 나를 도우는 것이 된다. 만행의 대본이다. 무주가 만행의 대본이다. 또 만행자는 무주로서 이제 대용을 삼으라. 만 가지 행위를 할 때 무주로서 이제 크게 이제 작용을 삼으라. 부처님이 무주로서 주함을 삼으라고 가르치시니 대본이 이미 밝았으나 대용을 또한 가히 알지 아니치 못할 것이다. 대본을 이미 밝았으니까 대용도 다 알고 있다. 애야자는 애라는 것은 인간의 대용이니라. 존망에 얽힌 바이요. 이 애라는 것은 이제 있고 없는데 이제 얽혀가 있는 것이다. 인간의 대용이다. 또 이것이 기륭하복의 말미암아 일어나는 바다. 애를 잘 지키면은 기륭하복을 이제 우리가 복을 일으키고 지만은 애를 잘못 일으키면은 화가 일어나는 것과 같이 이제 그 애는 인간의 대용이 되고 존망에 얽힌 바가 되고 또 하복이 말미암아 일어나는 바다. 이니 사람이 애를 안즉 나아가고 물러감을 가히 보며 또 들고 놓는데 편리함을 얻어가지고 베풀미 불가함이 없다. 애를 아는 사람은 진태도 잘 보고 또 들고 놓고 하는데 또 이제 그 마땅한 걸 잘 알아가지고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고 다 이제 맞는데 애를 모르는 사람은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린다. 베풀미 불가함이 없다. 진실로 애를 알지 못한 즉 비록 저 마음에 일이 없다고 말하나 동한 즉 문득 법규에 어긋나리니 애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내 마음이 아무 일이 없고 무심히 되어 있다 하지만은 이제 그 사람은 동하면은 하는 일마다 법규에 다 어긋난다. 어찌 나아가고 물러가고 오르고 내리는데 가히 봄이 있으리요. 이런 사람들은 진태도 할 줄 모르고 오르고 내리는 것도 가히 할 줄 모른다. 이로 말미암아 애야자는 가히 알고 또 가히 알지 아니치 못함이 없나니라. 다 안다. 허공 경계를 어찌 사량하는가? 대도는 맑고 깊고 이치가 다시 길미로다. 다만 다섯 호수의 5호는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중국의 5호를 다 말하는 건지 5호 풍어를 얻음이 있으면은 이제 5호 풍어를 얻음이 있으면은 봄이 오니까 애쓸 의지해 가지고 100가지 꽃의 향기가 이제 나온다. 5호 그 5가지 호수와 그 바람과 달이 이렇게 잘 어울려 있는 그런 경계를 우리가 얻으면은 5호 풍어를 우리 마음에 비교해도 되겠네요. 오풍월에 이제 그 바람과 달이 이제 아주 조화가 잘 돼 있으면은 봄이 오면은 애쓸 의지해가지고 100가지 꽃이 향기를 품더라. 무주로서 주를 삼으니 넓기가 허공과 같음이니라. 비록 그러하기가 이와 같으나 대도는 진짜 대도는 유주 무주에 속하지 아니하니 해인에다가 비교함이요. 이 방자는 비교할 방자. 이제 이 무주에다가 주함이 되면은 그 넓기가 허공과 같다. 비록 그러하기가 이와 같으나 진짜 그 대도에는 유주 무주에 속하지 아니하니 해인에다가 비교한다. 이 해인사에다가 비교한다. 해인사에다가 이제 해인사에다 비교하는데 유주무주에 이제 해인에 들어가 버리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하음사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해인사로 들어가서 하음사로 나오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 두 개가 합해 놓은 게 또 각하사고. 그러니까 각하사가 제일 적은데 해인사보다도 적고 하음사보다도 적은데 실제는 중요하기는 각하사가 제일 더 중요한 자리. 해인사는 한쪽만 얘기했고 하음사도 한쪽만 얘기했는데 각하사는 두 개 합해 놓은 거예요. 해인의 비교함이요. 저 태허공을 이제 큰 허공을 초월함이니라. 큰 허공 가운데에 오호풍월이 있어도 방해롭지 아니하다. 무주 가운데에 또한 대용을 번성하게 일으키더라도 방해롭지 아니하다. 그 무주 가운데에 크게 작용을 각하사를 일으키더라도 뭐 번성하게 일으키더라도 아무 방해롭지 아니하다. 고인이 이르사대 무주를 잡아서 도라고 말하지 말아라. 무심을 잡아서 도라고 이르지 말아라. 이 무심은 오히려 한겹 관문이 격해 있음이라 하니 이거는 이제 잘못된 무심입니다. 무심을 도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제 무심 말고 평상심도 이제 있으니까 무심을 도라고 말하지 말아라. 무심이 오히려 한겹 관문이 격해 있다. 격해 있음이라 하십니다. 진짜 무심이 정이 무주의 뜻이다. 우리가 진짜 무심도인이다 하는 것은 무주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무심이라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루 종일 일하더라도 무심도인이라고 그럽니다. 하루 종일 일하더라도 무심으로 하는 것이 그게 무심이지 무심이라 한다고 아무 이런 그러니까 무사도인이라 하니까 손도 꼼짝 안 하는 게 뭐 무사도인이다. 하루 종일 일하더라도 그 사람은 무심으로 일하면은 그분을 무사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무심도인이라 하니까 무사도인이라 하니까 꼼짝 안 하고 있는 거 그것이 이제 앞에서 말한 이제 무심이 도라고 이러지 말아라. 오히려 한겹풀 이제 관문이 격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사도인은 하루 종일 일하더라도 무심으로 일하기 때문에 일해도 한 바가 없어요. 그런 분을 우리는 무사도인이라 한다. 그래서 여기서 무심도 무주의 정의 무주의 뜻이다. 종료로이 무주를 향해가지고 대용을 번성하게 일으켜가지고 두루 만덕을 갖추어서 바야흐로 대도로 하여금 상응해 가리니 이 속에 이르러서 견문각지가 전을 의지해서 수용하는 가풍이다. 가풍을 수용함이요. 색향 미촉이 원래 유희지 도량이다. 무심 가운데를 향해 가지고 이제 작용을 일으킵니다. 작용을 번성하게 일으켜 가지고 두루 만덕을 갖추어서 바야흐로 대도와 더불어 상응해 가리니 이 속에 이르러서 견문각지 하더라도 전을 의지해서 수용하는 가풍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스님들이 지금 이제 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무심으로 이제 상응해서 이제 그 무심에 상응하는 그 자리에서 견문각지를 하는데 어떤 분은 이제 작용으로서 작용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또 무심으로 하는 분이 있고 다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가풍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 속에 이르러가 견문각지에 전을 의지해 가지고 수용하는 가풍이다. 이제 전을 의지하는 거는 이제 그 성격이 어디 안 가요. 중생 때 이제 굉장히 좀 적극적이고 다일질 사람들은 도인이 돼도 역시 다일질이에요. 그래서 전을 의지해서 수용하는 가풍이다. 그게. 그런데 이제 굉장히 얌전하고 꼼꼼하고 이런 이들은 또 이제 그렇게 차분하게 또 도를 써요. 그래서 대신 같은 이는 막 이제 도인 되기 전에도 굉장히 다혈질이고 막 적극적이고 이래 했기 때문에 이제 막 교화에 그렇게 막 나서가지고 이제 나중에 기양도 가고 막 이래 하는데
그 당시에 호구 스님이라고, 그 대심강 사행사제입니다. 그 호구 스님은 절대 현실 참여를 안 합니다. 가만히 산중에서 공부만 합니다. 이제 법만 얘기하고 현실 참여를 안 해요. 그런데 그 후에 대심보다도 호구 스님 밑으로 인물이 많이 납니다. 이제 그게 좋아서 인물이 많이 난다는 뜻은 아니고, 이제 그 도인도 이제 가풍이 다르다는 얘기를 내가. 그래서 이제 대심하고 호구 스님은 굉장히 정반대입니다. 법 쓰는 것이. 똑같이 이제 그 원어국근 선사한테 법을 받았어도 법 쓰는 게 달라요. 대심은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그렇게 사회 참여를 해가지고 어쨌든 이 세상을 이제 맑히고 좋게 이제 잘 되게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분이에요. 대스님이 이제 그 당시에는 북송이 망해가지고 남송이 일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도 도탄에 빠지고 또 이제 관리들도 전부 시리에 빠져가지고 그 오랑캐들한테, 금나라 오랑캐들한테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있을 때 이제 대스님이 이제 이 선으로서 그 사람들을 용기를 북돋아주고 나라를 일으키는데 굉장히 일조를 합니다. 그래서 대스님이 주전파예요. 이제 그때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제 화친파가 있고 주전파가 있었는데 대심은 주전파에 그러니까 전쟁해서 저것들 무찌러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기양을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이 속에 이르러 가지고 그 대도에 상응하는 그 속에 이르러가 견문각지 하더라도 전을 의지해 가지고 수행하는 가풍이요. 가풍이 달라요. 수행하는 가풍이요. 색향미 초기 이제 수상행식 그거 할 때 이제 그 색, 향, 미, 촉법 있잖아요. 그 육진이죠. 그런 것들이 색, 향, 미, 촉법이 이제 그게 이제 우리는 색, 향, 미, 촉법에 끄달려 가지고 고통을 받았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이것이 견문각제하면서 색, 향, 미, 촉법 하더라도 그 자리가 유의장이 돼 버려요. 이제 정말 멋지게 이제 한바탕 이제 사는 거죠. 유의장이. 고통의 바다가 되는 게 이것이 유의장인이라 원래 유의장이다. 그래서 이제 수상 행식이 나쁜 건 절대 아니고 색향미 촉법도 나쁜 게 아니고 안이비설신이도 절대 나쁜 게 아니다. 우리 깨닫기만 하면은 그것이 전부 다 유의장이 돼가지고 유의장이 그냥 뭐 요새 술 먹고 노래하고 춤추는 그런 유의장이 아니고 도인이 자유자재하면서 노는 그런 유의장입니다. 유의장이 대민이라. 주상보시는 이제 여기 나옵니다. 주상보시 상에 머무르가 보시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은 거 하면은 이 일월이 다함이 있는 것과 같고 초승달이 보름달을 지내서 금음달 가면 없어지잖아요. 그와 같다는 거. 그럼 해가 아침에 떠가지고 진흙에 져버리잖아요. 주상보시는 것. 그거는 이제 인과보시죠. 인과보시. 인과보시는 해가 1월이 다하는 것과 같고 또 육진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은 육진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은 이제 무상보시하는 겁니다. 육진에 이제 집착하지 않는 것은 허공이 가가 없는 것과 같음이로다. 이제 나도 덕되고 너도 함께 덕이 되어 가지고 그 복덕을 헤아리기 어렵다. 나만 덕되는 게 아니야. 너도 득되고 나도 득되고 나를 이한이기 남을 이한이기고 남을 이한이기 나를 이한이기 된다. 그래서 그 복덕이 헤아리기 어렵다. 화련이 이제 운용 작용을 작용함이 이제 뭐 아주 그 화련하게 확 튀게 뭐 그 어디 맥히지 않고 이렇게 운용하는 것이 신령하게 통하고. 또 넓기가 이제 아주 넓어가지고 종으로 가나 행으로 가나 자유자재함이로다. 또 일러라 도리어 주착하는 곳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하더라도 주착하는 곳이 있는가 없는가 묘체는 본래 처소가 없으니 통신 온몸에 어찌 다시 종류함이 있으리요. 종류는 자취를 말미함이 있으리요. 뭐 팔은 통하는데 다리는 안 통하다든지 손가락은 통하는데 팔은 다 통한다든지 이런 게 없어. 온몸 그대로 막 확 통해버린다 이 말. 그러니까 통신에 어찌 다시 종료함이 자취를 말미함이 있으려.
주상보시는 한갓 사람의 이목만 현혹하고, 이제 주상보시와 무주상보시를 지금 굉장히 이제 구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갓 사람의 이목을 현란하게 하니 무주대도를 어김이니라. 이거는 인과하기 때문에 무주대도에 어긋난다. 다만 유류보를 감득해가지고 무류보 그 조그마한 거 얻으려고 하다가 가 없는 큰 이익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견을 갖추어가지고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중요하다는 걸 얘기 나오잖아요. 정견을 안 갖추고 유류로서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조그마한 갑오를 얻으려고 하다가 그 뭐 눈에 보이는 그 뭐 돈 몇 푼 그 뭐 명예 그거 얻으려고 하다가 크고 큰 가가 없는 그런 큰 이익을 놓쳐버린다. 가가 없는 큰 이익을. 그래서 마치 저 일월이 다만 능이 대신 밝히는 것과 같아서 일월이 이제 밤때만은 밝히고 낮때만 밝히지만은 또 반대로 밤되고 낮때만 안 밝히잖아요. 대신 밝히는 것과 같아서 능이 주야에 통하지 아니하거니와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주상보시는. 그런데 무주상보시는 무주행시는 신심이 몸과 마음이 담적하고 내외가 이려해서 무주대도에 개합해가지고 마침내 가가 없는 큰 이익을 얻음이 저 큰 허공과 같아가지고 넓기가 가가 없어서 이로써 몸에 처하고 미루어서 사람에게 미침이니 그 복됨이 실로 헤아리기 어려움이 됨이니라. 이제 유주상보시, 무주상보시 여기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이익, 얻음이 큰 허공과 같아. 그래서 그 넓기가 가가 없어. 그래서 이것으로서 이제 처신, 우리가 이제 몸에 처하면은 그렇게 행위하는 거죠. 행위하게 되면은 미루어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것이 그 복됨이 실로 헤아리기 어려움이 됨이니라. 그 복덕이 헤아림이 어려움은 또 그만두고 자마생, 자생 어떤 것이 무주의 도리인고 그렇게 큰 복이 되는 거 그럼 무주의 도리는 어떤 것인가 그것이 이제 확연히 운용함이 작용함이 신령스럽게 통해가지고 넓기가 종으로나 행으로나 자제함이로다. 또 일러라. 도리어 주착하는 곳이 있는가 마는가. 묘체는 처소가 없으니 온몸에 자취를 말미암음이 없음이니라. 거기에 존경스님이 이제 개송을 읊으시기를 힘을 단도에 운전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뭐 무주상보시하나 유주상보시하나 힘은 쓰잖아요. 그 힘을 단도에 이제 운영해가지고 무주상보시에 이제 운전해가지고 진상에다가 개합을 하니 진상에 개합하니 이 진상심 있지? 진상에 개합하니 복덕이 그 복이 허공과 같아가지고 허공과 같아가지고 가히 사량하지 못한다. 그거를 이제 여기에다가 뭐라고 또 읊었는가 하면은 그림자 없는 나무에 꽃이 만발하니 제가 법 가운데 왕에게 채집해 가지고 바치는데 맡기미로다. 누가 두 사람이 있어서 바치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림자 없는 나무에 꽃이 만발하니 제가 법 가운데 법중 왕에게 꺾어서 바치는데 맡긴다. 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무주행시는 무주로서 보시해 하는 것은 그 시는 성품이 공하는 데 개합하니 성공이 가가 없음일세 복이 또한 가가 없다. 무주로 인해서 만행이 다만 잠겨가지고 갑오가 원상에 이제
골한저 무주의 행과가 진실로 방해함이 있거니와. 무주락하니까 또 이제 아무것도 주함이 없는 가운데에 이제 또 행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또 집착해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갑오가 원상에 이제 또 고래요. 빠져. 원상이나 진상이나 같은 겁니다. 원상에 빠진 즉 무주의 그 행과가 행위했는 갑오가 진실로 방해함이 있거니와. 이렇게 이제 무주에 또 집착하면 안 된다. 빠지면 안 된다. 무주를 인해 가지고 만행이 이에 일어나 가지고 복 얻음이 가가 없은즉 그 무주의 행과가 크게 이익함이 있어 가지고 진실로 방해롭지 아니하리라. 하나는 이제 무주의 그 집착에 빠져 가지고 하는 보시는 이제 그거는 오히려 이제 우리 갑오에 이제 방해가 되지만은 이제 진짜 무주로서 이제 만행을 일으키 가지고 그 가 없는 복을 얻으면은 그 갑오는 크게 이익이 있어가지고 방해롭지 아니하다. 이미 방해함이 없은 즉 하는 행위마다 집착함이 없어가지고 복도 또한 받지 아니한다. 복도 받아도 받은 줄 몰라. 복도 안 받는 거라. 받는 게 아니라 본래 다 거기 갖춰져 있어가지고 그거는 받는다 안 받는다는 생각도 없어. 복도 또한 받지 아니하니 진실로 마땅함이니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고. 나무가 있는데 그림자가 없어요. 그래서 겉밖에 그 봄바람에 생장해서 그 신령한 뿌리가 밀밀히 대천 삼천 대천 세계에 서려 있어요. 서려 있으니 찬 가지가 그림자가 없으니 새가 깃들지 아니함이로다. 하유향은 없는 것을 하유향이라고 그런다고 이 선요에서 나오죠. 없는 것을 하유향이라. 없는 곳에 재배한다고 이러지 말라. 겉밖에 춘풍에 없는 곳에 재배한다고 이러지 말아라. 겉밖에 춘풍에 꽃이 만발함이로다. 꽃이 만발함이여 제가 법중왕에게 꺾어가지고 바치는데 맡기미로다.